자, 시청자 여러분,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아빠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배우 박영규 씨. 17년 만에 시트콤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품 배우 박영규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7년 만에 이제 시트콤 TV조선으로 돌아오셨는데 소감이 네. 어떻습니까, 오늘? 아, 감개무량합니다. 예. 아, 요즘 열심히 그래서 예. 아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권오중 씨도 좀 출연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어떻습니까, 좀? 뭐 같이 했던 친구니까 예. 뭐 서로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는 데 있어서 뭐 힘든 거 같은 건 없었어요? 뭐 힘든 건 없어요. 뭐 지금 너무 즐겁게 하니까 예. 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들하고의 케미라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예, 케미 뭐 그거는 뭐 워낙에 김병욱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 그 얘기의 어떤 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뭐 케미는 당연 자연스럽게 예. 그 캐릭터에 맞게끔 잘 이렇게 작품이 나오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화면을 좀 봤는데 네. 보면은 조금 그 내용에 뭐 재밌고 우스운 네. 것보다는 네. 너무 좀 진지한 것 아니냐? 진지한 것 같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바닥을 다져야 되니까 예. 그렇게 다져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그럼 네. 상황은 좀 바뀌고 더 코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것이 아무래도 시드컴이니까. 예. 그런 내용을 좀 바닥에다 단단하게 좀 깔고 예.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예. 앞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트콤이 자신의 연기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일찍 연기를 그만둘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떤 시트콤 연기가 저의 그 연기 생활하는데 굉장히 예. 도움도 많이 됐고 그 연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코미디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감정들을 디테일하게 착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예. 연기력도 굉장히 그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마 그 순풍산부과의 미달이 아빠의 모습은 예. 아마 저의 연기 인생에서 뭐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예. 포인트가 아니었나 예. 생각합니다. 자, TV조선의 이제 시트콤 이제 등짝의 스매시. 예. 몇 프로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 같으세요? 뭐 공약을 좀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에. 공약까지는 뭐 그렇고 하여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등짝의 스매싱은 네. 아마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아마 잘 그려서 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그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성격하고 예.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예.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가면서 예. 방송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예.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하죠. 한 3% 이상 나오면 5% 이상 나오면 예. 스튜디오 앞에 그래서 카멜레온 한번 부르시는 것도 아니 그 농담 삼아서 우리 예. 저 TV조선에 계시는 그 본부장님께서 예. 뭐 10%가 넘으면 예. 저기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다가 제 동상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 예. 농담하지 말라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간에 그 시작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아마 한 5%는 제가 5% 예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네. 뒤에 화면이 나오는데 네. 저 왼쪽 끝에 있는 분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네, 가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언제 저 밝혀집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뭐 굉장히 다들 궁금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조만간 나옵니까? 궁금하니까 네. 나와야 되겠죠? 예,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마 밝혀질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언제 방송이 되고 또 많이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월화수목 방송인데요. 예. 8시 20분 예. 본방송 하는데 네. 월화수목입니다. 예. 매주. 예.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 20분에 방송되는 너의 등짝의 스매싱. 네. 박영규 명품 배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